자, 이제 코딩을 시작해야 되는데요. 지금 우리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려는 게 뭐예요? 이 문서 안에 있는 모든 텍스트의 단어들을 쪼개서 그것을 랭킹을 매기는 겁니다. 자, 모든 텍스트의 단어들을 쪼개서 랭킹을 매긴다. 자, 이 말을 한번 분리를 해볼까요? 자,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대상이 있어야겠죠. 현재 웹페이지의 모든 텍스트를 에서 모든 텍스트에서 단어들을 쪼갠 후에 등장 빈도를 등장 횟수를 계산하고 그리고 등장 횟수에 따라서 예 정렬한 후에 콘솔 창에 출력한다. 자, 이런 뭐 제가 지금 쭉 해보니까 여섯 가지 단계의 또는 여섯 가지 어떤 중요한 기능들이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죠. 예, 이런 프로세스로 결국에 프로그램을 만드는 건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그 순서랑 똑같아요. 예, 사실은 사람은 자기가 생각할 수 있는 순서 바깥쪽에 있는 일을 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순서로 작업이 진행이 되겠죠. 자, 그럼 한번 시작을 해보죠.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이거겠죠. 현재 웹페이지에서 모든 텍스트를 가지고 와야 됩니다. 마치 여기 있는 이 웹페이지에 있는 내용에서 Ctrl C를 눌러서 모든 내용을 복사하고 그 내용을 붙여넣기 해서 이렇게 하나의 문서를 만든 것과 똑같은 작업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HTML이라고 하는 이 문서 체계는 사실 여기에 있는 것들이 그냥 하나의 문서처럼 보이지만 이 안에 여러 가지 태그들 안에 각각의 이 정보들이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추출하기 위해서는 조금 독특한 방법이랄까요? 뭐 어떤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지식이나 어떤 기능을 익힐 때 우리는 수업을 듣습니다. 예, 수업을 듣죠. 그 수업은 무언가를 하고자 할 때 필요한 또 빈도수가 높은 그러한 여러 기능들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는 건데요. 자, 예를 들어서 생활 코딩에 있는 그 웹브라우저 자바스크립트라는 이 수업을 여러분들이 들으실 필요가 있어요. 이런 일을 하려면. 자, 이 수업을 들으셨다면 여기 있는 수업을 하나하나 쭉 따라갔겠죠. 그렇게 수업을 이수하시다 보면은 여기쯤에서 문자열로 노드를 제어하는 방법에 대한 수업이 나왔을 겁니다. 자, 그럼 이 수업에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쭉 따라왔겠죠. 제가 하는 설명도 들었을 테고요. 그럼 그 중에서 inner text, outer text라고 하는 이 API의 사용법이 나오는데요. 자, 여기 있는 inner text라고 하는 이 API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자, 여러분이 이 엘리먼트 있죠? 이 엘리먼트의 id 값은 타겟이에요. 그쵸? 자, 그리고 좀 키워야겠네요, 글씨를. 자, 이 엘리먼트의 id 값은 타겟입니다. 즉, 여기 있는 얘를 포함한 엘리먼트는 id 값이 타겟이에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get document get element by id 그리고 타겟을 해서 id 값이 타겟인 엘리먼트를 가져와서 그것을 타겟이라고 하는 변수에 담았습니다. 그럼 이제 타겟이라는 변수는 바로 이것을 가리키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경고창을 띄우면서 바로 이 타겟 엘리먼트의 inner text라는 것을 실행을 시키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HTML과 CSS가 화면에 출력되게 됩니다. 즉, id 값이 타겟인 엘리먼트 하위에 수많은 엘리먼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엘리먼트들은 텍스트 정보를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텍스트 정보들을 그냥 붙여서 출력해주는 API가 innerText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말 그런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여기서 콘솔 창을 띄우고요. 그 다음에 이 문서에 있는 모든 엘리먼트들을 담고 있는 가장 대표성이 있는 엘리먼트를 우리가 찾아내야겠죠. 그건 뭐겠어요? HTML일 수도 있고 또 body일 수도 있을 겁니다. 이것을 이해하려면 HTML, body가 무엇인지 정도는 알고 계실 필요가 있죠. 제가 거기까지 케어해드리지 못하는 거 이해해 주세요. 자, 그러면 문서 안에서 어떤 태그를 식별하는 API가 무엇이냐, 어떤 태그를 우리가 가져오는 API가 무엇이냐면 document.getElement. 완전 좋죠. 이렇게 우리 대신에 우리가 이거 다 외우지 못하니까 이렇게 알려준다는 거예요. by 뭐겠어요? tag name. 이걸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적혀있는 것처럼 태그 네임을 이용해서 엘리먼트를 가져오는 거죠. 자, 어떤 태그 네임을 이용할까요? 바디를 가져오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태그 네임이 바디인 엘리먼트를 가져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앞에 보면은 대괄호로 되어 있죠? 대괄호로 되어 있다는 건 뭐예요? 이 대괄호 안쪽에 있는 것이 배열이라는 뜻입니다. 배열. 자, 그러면 배열인 경우에는 그리고 이 대괄호 안에 콤마가 안 보이죠?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찾고자 하는 body 엘리먼트는 이 대괄호 안에, 즉 이 배열 안에 있는 첫 번째 엘리먼트면서 유일한 엘리먼트라는 뜻이죠. 자, 그러면 요 뒤에다가 대괄호 0 대괄호 닫고를 하면 이제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유사하지만 여기에서는 대괄호가 있었고 여기에서는 대괄호가 없는 걸 볼 수 있죠. 이제 우리는 배열이 아니라, 이건 배열이었어요. 그 배열 안에 있는 첫 번째 엘리먼트인 바로 이 body 태그를 식별하는 식별자를 얻게 된 겁니다. 예, 식별자는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body 태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텍스트를 우리가 가져오고 싶다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리고 엔터. 어때요? 보시는 것처럼 여러 텍스트들이 이렇게 화면에 출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럼 우리는 이 문서 안에 있는 모든 문자들을 이제 가져올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져온 이 문자를 우리는 계속해서 가공을 해야 될 테니까 그것을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온 저 정보를 하나의 변수에다가 담자는 거예요. 뭐라고 할까요? 워즈. 예. 이렇게 하고 이름을 뭘로 할까요? 텍스트로 할까요? 이 개발자들은 항상 이 변수 이름 짓는데 정말 고민이 많아요. 예. 그 아이들 태어나면은 이름 짓는 거 고민되는 것처럼 이 변수가 좀 별로면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좀 기분이 나빠집니다. 예, 그래서 고민이 좀 되는데 일단은 entire 전체라는 뜻이죠. text라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부터 entire text 안에 예, 이 문서에 들어있는 모든 텍스트 정보가 담겨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자, 여기까지 끊고 다음 시간에 나머지 코드를 또 살펴보겠습니다.